안녕하세요. 연희궁 꽃대신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잘들 지내셨어요?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너무 많은 전화를 받습니다. 요즘에는요, 어떤 전화를 받냐면요. 선생님, 어디 가셨어요? 영상 안 찍으시니까 무당 그만두셨나요? 뭐 이런 농담 삼아 이런 얘기도 듣고요. 참 이렇게 영상이라는 게 이렇게 큰 힘이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저를 인식을 하시기 때문에 영상에 제가 비추어지는지 안 비추어지는지를 굉장히 중요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너무너무 바쁜 와중에 지금 아직도 정월이에요, 여러분. 이민년의 1월 달이 너무너무 바쁜 달이죠. 무당에게는 뭐 최고로 바쁜 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조금 짬을 내봤습니다. 지금 밤중이에요. 근데 우리 대표님 모셔다가 제가 조금 무리해서 늦은 시간이지만 부탁을 드렸어요. 여러분께 인사도 드려야겠고요. 여러 가지 또 제가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행사를 제가 이제 재작년부터 이렇게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그리고 지금 이런 시국에 제가 또 마침 재작년에 영상을 시작할 때 그때가 코로나가 막 성행을 한 지 한 6개월 정도 됐을 때였어요. 그래서 6개월이 더 됐죠. 한 7, 8개월 정도 됐을 때였는데, 한참 이제 뭐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 장기화가 될지는 뭐 꿈에도 생각을 못 했을 때였고, 또 제가 이제 막 그때 찍었을 때에는 뭐 그닥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았을 때였거든요. 근데 제가 1년 반, 2년 남짓 이렇게 영상을 찍다 보니까 너무너무 시국이 어려워지고 점점 더 어려우신 분들이 많죠. 그리고 사업이나 영업이나 이렇게 영업이나 사업에도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또 속출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할 때마다 좋은 내용보다는 정말 이렇게 안 좋은 내용을 말씀드릴 때가 많아요. 근데 이래서 이제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어떻게 하면은 제가 신의 제자로서, 그리고 신의 몸주로서, 그리고 대변인으로서 중간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일반인들이 갖고 있지 않은 능력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남들이 안 하는 행사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지금도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하지만 행사에 누가 끼치면 안 되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 행사를 또 해야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제대로 행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까를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시시때때로 이렇게 어떻게 보니까 행사를 이렇게 많이 하는, 제가 무슨 행사의 여왕도 아니고 뭐 장윤정이나 이런 연예인들처럼 제가 뭐 행사를 많이 하는 그런 또 뭐 가수나 탤런트가 아니잖아요. 근데 신의 제자로서도 이런 행사를 많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행사를 많이 이제 머리를 짜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앞전에도 이제 앞 시간에도 제가 영동달의 초발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동달, 지금 음력으로 이제 2월이 다가오고 있어요. 아직은 음력 1월인데요. 음력으로 2월달이 예전에는 영동달이라고, 예전부터 영동달이라고 합니다. 영동달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영등달이라고도 하고요. 재석달이라고도 하고요. 재석할머니달, 영동 할머니 달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표현이 뭐 각 지방마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사람마다 뭐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말들이 있어요. 다 똑같은 말이고요. 음력 2월을 영동 달이라고 한다. 왜 영동 할머니? 왜 할머니 자가 붙었냐면 할머니가 내려오세요. 어디에서? 하늘에서.
우리 인간 세상으로 할머니가 내려오시는데요. 이 할머니는 진짜 할머니가 아니고요. 우리가 천신, 할머니, 천신 할머니, 이렇게 천신 할머니를, 천신을, 하늘의 신이죠. 천신을 할머니라고 표현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친근감 있게 우리가 할머니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우리가 이 천신인 이 영동 할머니가 왜 내려오시느냐? 2월 달에 왜 내려오실까요? 1월도 아니고 3월도 아니고 2월 달에만 내려오신단 말이죠. 예전에는요, 정월 달, 1월 달을 음력 1월을 우리가 말하는 건 다 음력이에요, 여러분. 다 음력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음력 1월을 정월달이라고 해서 1년 중에 제일 큰 달로 봤죠. 지금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음력 1월에는요, 앞다퉈서 운맞이 하느냐고 정신이 없어요. 음력 1월에는 운맞이, 다 자기가 좋은 거, 재수나 복을 받으려고 막 이렇게 애를 씁니다. 근데요, 사실은요, 나쁜 걸 가리지 않으면 좋은 걸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애군 엑살, 살풀이나 그리고 또 9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삼재풀이, 홍수매기. 홍수매기는 매년 하는 거고요. 이 띠별로도 삼재풀이라는 거는 세 띠가 모여서 이 삼합이 드는 세 띠를 모여서 이렇게 세 띠씩 9년에 한 번씩 돌아가죠. 그래서 3년 3년 이제 매해마다 3년씩 이렇게 3년 간격으로 삼재의 띠가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12월, 이건 양력이에요. 양력으로 12월 22일 경이 되면 이제 동지라고 보는데요. 동지가 지나면서 바로 우리는 삼재풀이를 하죠. 그때는 애풀이를 합니다. 삼재풀이도 하고 애군액살 풀이도 하고 또 뭐 홍수매기도 하고, 홍수매기가 이제 1년에 애군액살을 푸는 게 홍수매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나쁜 걸 풀어요. 근데 이런 것도 하지만 정월 달에는 그 전에 정월이 되기 전에 나쁜 걸 다 풀어서 없애놓은 후에 정월 달에는 이렇게 운을 받죠. 근데요, 여러분, 정월달에 그렇게 운을 받은 분들이 혹은 그 운 받기 전에 애군액살을 못 푸신 분들이 이 음력 2월달에, 영동달에 애군액살을, 부정을 다 풀으셔야 돼요. 그걸 관장하는 게 이 재석할머니, 영동할머니입니다. 천신이죠. 하늘의 신이에요. 그래서 이 영동 할머니, 동쪽에서 오시는, 이제 동쪽에서 이렇게 오신다고 해서 동쪽의 신이라고 해서 이제 영이라고 해서 우리가 영동 할머니라고 하는데요. 이 영동 할머니의 힘으로, 우리 영동 할머니의 관장하는 힘으로다가 우리가 이제 애군액사를 풀어주십사 이렇게 비는 거예요. 그래서 영동제를 올립니다. 예전부터 뭐 왕가에서도 예전부터 해왔던 일이에요. 영동제라는 거는 예전부터 영동제를 음력 2월에 제사를 올렸는데요. 우리가 영동 할머니가 하늘에서 오실 때는요, 그냥 오시는 게 아니에요. 바람과 함께 오시거나 비를 몰고 오십니다. 근데 우리가 바람은 이제 딸로 표현을 했고요. 비는 며느리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 때에는 딸과 함께 온다, 이렇게 보여졌고요. 또 비가 올 때에는 우리가 며느리랑 같이 오시는구나, 이렇게 또 해석을 했답니다. 근데 바람은 풍파를 나타내고요. 비는 우리가 꽃단비, 단비라고 하죠. 2월달은 또 우리가 3월부터는 이렇게 농사를 준비하는 달이잖아요. 그래서 농사를 짓기 전에 준비되는 이제 달로 2월달을 보는데요. 그 2월달에 준비를 할 때 단비가 내려야, 하늘에서 단비가 내려야 우리가 그 해에 풍년이 든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기를 기다렸죠. 비를 굉장히 많이 기다렸죠. 근데 비가 안 오고 바람이 불면 아, 올 한 해는 흉작이겠구나. 올 한 해는 되는 일이 없겠구나. 우리 할머니가 노하셨구나.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영동제를 지내서 단비가 내리게 해주세요 라는 우리 1년 동안 풍년들게 해주세요. 1년 동안 우리가 갖고 있는 애군익사를 다 가져가시고 비와 함께 그리고 또 물과 함께 비는 물이죠. 물과 함께 쓸어가시고 바람과 함께 다 걷어가 주세요. 이렇게 빌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건 이제 다 쓸어 갔으면 좋은 것만 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원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빌었는데요. 이 바람은 뭘까요? 바람은 인간 세상에서 풍파를 보죠. 남편이 바람을 피는 것도 바람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금전이 나가는 것도 바람이에요. 그리고 또 건강이 나가는 것도 바람으로 보고요. 또 이렇게 신가물들 있으세요. 이렇게 사주 팔자가 좀 세신 분 있어요. 어디 가면 이렇게 사주 보면은 아 조금 세다. 신가물이다. 신의 바람이다. 신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조상의 가물이다. 조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들으셨던 분들 그런 분들은 또 이런 영동 달에 많이 빌으셔야 되는 분들이에요. 또 혼인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죠. 노총각, 노처녀. 나이가 꽉 찼는데도 혼인문이 자꾸 안 열리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도 영동달에 많이 비시고요. 또 우리 아프신 분들 있죠. 집안에 아프신 분들. 그런 분들도 우리 영동달에 많이 비르십니다. 그리고 사고가 빈번하게 나시는 분들. 사고가 날 것 같은 이런 일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영동달에 많이 빕니다. 그리고요. 되는 일이 없고 사업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영업하시는 분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영업이나 사업이나 장사를 하시는데 잘 안 되시는 분들 지금 너무 힘들죠? 이렇게 좀 안 되시는 분들은 영동딸에 우리 영동 할머니가 다 나쁜 거는 싹 쓸어 가시고 좋은 것만 주세요. 우리에게 복만 남겨주세요. 라고 해서 영동딸에 이제 영동제에 빕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가정 내 평안이나 사업이나 건강이나 이제 뭐 남편의 바람기 여러 가지 이제 풍파를 없애주세요. 라고 비는데요. 이렇게 이제 빌 때에는 또 우리가 형식이 있죠. 그냥 맨입에는 안 되잖아요. 인간들도 밥이라도 사면서 차라도 사면서 이렇게 아부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영동딸에도 이렇게 형식이 있습니다. 영동 할머니는요. 찹쌀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찹쌀을 올립니다. 뭐 여러 가지 다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과일, 전, 뭐 떡 뭐 다 올려요. 근데 그 중에서도 찹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찹쌀을 굉장히 뭐 찰떡같이 이렇게 소원을 빌어달라는 내용인가 보죠. 이렇게 찹쌀을 올리는 걸 예전부터 중요시했고요. 또 하나 영동제에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이분들의 애군액사를 다 보내야 되잖아요. 영동 할머니가 다 쓸어 가셔야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쓸어 가냐면요. 바람과 함께 올려드린다고 해요. 어떻게? 우리가 소지를 태워서 소지에다가 각자의 이름 생년월일을 다 씁니다. 써서 이 사람의 생년월일, 이름, 그리고 주소, 또 이 사람의 소원의 내용, 소원 성취를 이렇게 해주세요. 다 각각의 소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각각의 소원을 다 써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명부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명부? 하늘로 올리는 명부. 그게 우리가 꼭 필요한 거예요. 이 영동제에서. 그걸 하지 않으면 영동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지에 모든 개인의 정보, 개인 정보죠. 뭐 생년월일, 이름, 주소, 그리고 각자의 소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내용을 공들여서 자세히 씁니다. 그래서 영동제, 제를 지내고 난 후에 맨 마지막에 소지를 하나씩 하나씩 태워서 올려요. 하늘로. 하늘로 올리면 그게 싹 올라가요. 근데요, 여러분 싹 올라가야 좋은 거예요. 그걸로도 우리가 왜 이렇게 뭐 굿하거나 우리가 점사를 보면은 막 오반기를 뽑아서도 이런 이렇게 보잖아요. 이거 나오면 안 좋은 거예요, 초록색. 근데 또 막 이렇게 뽑다 보면은 또 초록색이 나왔네요. 이 빨간 게 나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색깔로도 우리가 오반기 색깔로도 점을 치듯이
영동제에서는 그 소지를 올리면서 그 바람과 함께 쓸어 가셔야 되잖아요, 영동 할머니가. 근데 잘 가져가시는지, 내 소원을 들어주실 건지, 아니면 안 가져가실 건지를, 판가름을 어떻게 하냐면 소지가 싹 하늘로 뜨면요, 싹 올라가면은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요, 가다가 싹 내려와요. 그러면은 이분 거 다시 해야 돼요. 다시 기도해 갖고 다시 막, 아,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이거 다시 막 열심히 또 막 기도를 해서 이 사람 거를 또 밝혀 갖고 또 열심히 기도를 하고 초발언을 해서 또 싹 올려요. 올릴 때까지. 그게 영동제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영동제를 할 건데요. 언제 하냐면요. 영동 할머니가 음력으로 2월 1일 날 하늘에서 인간 세상으로 오십니다. 2월은 28일까지 있죠. 근데요. 2월 1일 날 오셨다가 2월 28일까지 안 있으세요. 20날 올라가세요. 20일밖에 안 머무세요, 인간 세상에. 싹 올라가 버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2월 20날 할머니 올라가실 때 애곤액살 같이 올라가시고 올려보내고 또 바람과 함께 쓸려보내고 그리고 우리가 또 소원성취도 같이 올려보내달라고 해서 2월 20, 음력으로 2월 20날 영동제를 할 겁니다, 여러분. 네, 영동제를 제대로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영동제를 우리가 용궁제로 올려드릴 건데요. 왜 용궁제냐면요. 이 물의 기운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물의 기운. 물이 곧 재물인데요. 그래서 용궁에서는 막 돈도 벌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애곤액살 다 물리게. 용궁이 애곤액살 물리는 데는 짱이거든요. 그래서 영동 할머니는요, 용궁 기도로 하는 게 정석이에요. 정석대로 합니다. 연희궁 꽃대시는요, 조금 힘들어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를 하더라도요, 정석대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참여하셔서 모든 부정, 가정 내 평안을 위해서 모든 부정 일일이 다 쓸어 올리시고요. 또 애곤액살 다 쓸어 올리시고요. 그리고 소원 성취 할 수 있도록 소원도 빌어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음력으로 2월 20일이 언제죠? 지금 날짜를 잠깐 볼까요? 제가 이제 달력을 조금 숨겨놨는데요. 음력으로 2월 20일이 양력으로는 3월 22일 화요일이 될 겠네요. 3월 22일 화요일이에요. 양력으로는 이날 진행을 할 건데요. 이날 진행을 이제 용궁 기도로 진행을 할 거고요. 또 이날 이제 참석을 하실 분들, 못 하시는 분들을 또 이제 미리미리 제가 이렇게 문자를 통해서 다 알림을 드릴 건데 기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22일까지는 기간을 못 잡죠. 접수를 받는 거는 22일이 되기 한 뭐 5일 전, 최소한 5일 전까지는 제가 이제 한번 받아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도 여러분들 시간 많다고 늦장 부리지 마시고 저희도 준비를 해야지 또 일이 잘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요. 조금이라도 잘해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미리미리 접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미리미리 접수를 1번으로 하세요. 그러면 1번 타자로 기도 올라가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막 그 막바지에 대서 막 할까 말까 막 이러다가 막바지가 돼서 하시는데 손해예요. 어차피 할 거 1번 타자로 하시면 저는 사실은 이런 말씀은 영상에서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만약에 오늘 한 달 전에 벌써 이제 접수를 하신 분이 있으시면 1번 타자로 하시잖아요. 한 달 전에. 그러면 오늘부터 입금이 돼서 접수가 되는 동시에 저는 명부를 올려서 전환해서 법당에서 기도를 올립니다. 그러면 그분은 한 달 내내 그 영동제 하기 전까지 그날까지 한 달 내내 제 기도 발언이 들어가는 거니까 같은 금액을 내고 얼마나 이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라도 빨리 신청을 하셔서
제가 기도 발언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 이번에도, 1인당 37만원. 1인당 37만원으로 어떻게 보면 큰 돈이고요. 어떻게 보면 소소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행사예요. 그리고요. 제대로 된 일을 하려면 이렇게 금액이 모아져야지 할 수 있는 거니까 37만원으로 여러분들이 모여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진행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1인당 37만원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2월 달에 1년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음력 2월 달에 영동제라는 의미는 지금 이민년인데요. 매년 틀리지만 올해 1월 1년에 애군액사를 다 부정을 씻어버리고 소원을 비는 그런 제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년을 준비하는 1년 동안의 소원을 비는 날, 그리고 1년의 애군액사를 다 쓸어버리는 날, 1년의 부정을 다 가시는 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준비를 1년의 준비를 이 영동달에 하자. 영동 할머니에게 부탁을 드려서 하자. 이런 의미니까요. 뭐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되도록이면 알기 쉽게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들 접수 빨리빨리 하시고요. 영동달의 큰 복도 우리가 용궁제를 통해서 금전제복 발복도 하시고요. 에고넥셀도 다 타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